안녕하세요, 유창용 프로입니다. 자, 요즘에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여러분은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500W라는 파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파워를 얻었으면은 지금 제가 올라온 것과 같은 이런 어필을 편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이 파워를 이기지 못해서 자전거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나는데 내가 그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전거에 매달려서 정말 바쁘게 쫓아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끄러진 뒷바퀴에 슬립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되면 되는 거고 아님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라이딩 하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페달에 힘을 가하면은 앞바퀴 불쑥 들리면서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드시죠? 전기자전거를 산다고 했으면은 그만큼 500W의 파워를 얻었으면은 좀 더 여유있게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자전거 어필, 정확한 자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르막길에서 앞바퀴 들리면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장을 좀 낮추고 타라. 안장을 낮추고 타? 왜? 왜 그래야 되죠? 일반 자전거 탈 때도 넘어질 걸 대비해서 안장을 낮추고 어필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안장을 낮추면은 뒤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필해서 안장을 낮추고 타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장 높이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안장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앞바퀴가 들릴 것 같으면 지금처럼 앞으로 내리면 됩니다. 앞바퀴 들렸다 무서워 뒤로 뛰어내리면은 오히려 더 큰 부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이렇게 타면은 같이 타시는 분들 나 전기 때문에 편해 라고 하시는데 과연 정말 편하신 건가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데 500W의 힘을 얻었으면은 여러분은 여유있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You feel like summertime. You took this 여유롭지 않습니까? You'll be my valentine in the summer. In the summer. 자, 이렇게 여유롭게 타시면 제가 올라온 경사가 완만한 것 같지만 일반 자전거라면 절대 올라올 수 있는 경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전거 500W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내가 이 속도를 제어하면서 내 의지에 맞게, 의도에 맞게 라이딩을 하는 게 바로 재밌는 전기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속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편한 그런 전기 자전거 산악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산악 자전거 500W라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힘을 내가 자전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파워를 이용해서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즐거움을 제가 지금부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